쓰시는데요. 서울대학교 오기방 선생님께서 회사 주목으로 얻게 하는 약용식물의 신호 전달 경로, 표적 단백질 및 생리활성 물질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자 오기양 선생님은 강원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시고 현재는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박사학위 과정에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 한국약용정문학회 추계 박사발표 혁명과학자 세션을 맡은 강원대학교 오기광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슬라이드에 넘기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슬라이드는 개론적인 설명과 그리고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코 양리학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은 가장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호 전달 경도, 그리고 표적 단백질, 그리고 생리활성 규명 이렇게 세 개 트리플로 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양리학을 활용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개론적인 컨텐츠는 백그라운드, 그리고 왜 이게 약용 식물에서 중요하냐, 그리고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의 전체적인 다이어그램, 그리고 제가 활용한 GCMS 분석과 그리고 프로틴 네트워킹, 그리고 버블 차트, 그리고 시그널링 패스웨이, 타겟, 컴파운드 간의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몰큘라 도킹 테스트,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베이직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다이어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트워크 파마콜로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저희 이제 약용 식물이라든지 혹은 파마콜로지 필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우선 설명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이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작업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험적인 파이페팅하는 실험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설명해드리자면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영국의 앤드류 호프킨스라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고안하셨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스템 바이올로지, 바이오 인포매티스, 캠 인포매티스가 그렇게 지금처럼 고도화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 2015년, 16년도부터 이제 바이오 인포매티스, 캠 인포매티스가 굉장히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를 연구하기에 좋은 이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이제 계속 박사과정 2년 동안에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바이오 사이언스의 앞으로 큰 필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트레디셔널 이제 파마콜로지의 컨셉은 원 컴파운드가 원 타겟, 원 디지즈.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실험적인 것을 증명하려고 해도 많은 팩터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 특히 복합 제제 같은 경우에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컨셉인데요.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는 원 컴파운드가 멀티플 타겟, 멀티플이라는 의미는 두 개 이상의 타겟을 영향을 주면서 스페시픽한 디지즈에 디지즈를 완화시킬 수 있거나 혹은 치료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컴파운드와 타겟과 디지즈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의 또 다른 컨셉은 멀티플한, 즉 이제 약용 식물에는 추출물을 가지고 스크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컴파운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컴파운드들이 어떻게 그 많은 타겟을 건드리냐, 즉 시너지 이펙트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웨스턴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약이나 혹은 복합제제 같은 경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AI 시대도 오고 머신러닝 시대가 오는데, 이런 복합제제의 그 디스커버리가 아주 크게 중요한 필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가 이런 큰 섹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드러그 리포포징, 이걸 뭐 단순히 드러그 리포포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단순히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논문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코비드-19으로 5월 달과 8월 달에 퍼블리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 20개를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로 분석을 했을 때, 인도메타신이라는 드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화제로서 쓰일 수 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5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9월 달에 NIH에서 인도메타신과 또 하나의 컨비네이션 드럭을 가지고 지금 드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드럭 리포포징으로 코비드-19에 지금 내년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이상으로 바로, 왜냐하면 지금 증명이 된, 안정성은 증명된 약이기 때문에 바로 이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먹는 코비드-19 드럭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무적인 내용을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로 제가 발표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은 이제 메디컬 하이포테시스라는 저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을 가지고 드럭 리포포징 방법으로 그 메소드는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를 활용을 해서 퍼블리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논문은 이제 약용 식물을 활용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컨셉만 활용해서 퍼블리시 한 거고요. 이제 천연물 같은 경우에 제가 논문을 발표를 한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제 천연물 추출물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를 활용한 건데, 그래서 실행을 해봤을 때 네트워크 파마콜로지가 천연물 익스트랙션을 연구하기에는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지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확장성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의 스키매틱 다이아그램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면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의 기능이 분석이 아주 잘 됐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 컴파운드가 A 타겟, B 타겟, C 타겟을 바인딩하거나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혹은 이니비션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시너지 이펙트, 그리고 멀티플 컴파운드, 그러니까 천연물에 여러 가지 컴파운드가 있으니 그 컴파운드가 어떤 A 타겟, B 타겟, C 타겟 뭐 여러 가지 타겟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특정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본 이제 아주 이제 솔리드한 이제 그림이고요. 이게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에. 그래서 제가 분석했던 방법은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탕이라는 디콕션, 이제 영어로는 디콕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탕으로 한 그 복합제제가 엄청나 많은 복합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한다거나 혹은 어떤 키 컴파운드를 찾기는 무진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이제 연구자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GCMS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GCMS는 리포필릭한 컴파운드를 디텍션 할 수 있고, 그리고 셀 퍼미어빌리티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컴파운드를 디텍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GCMS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또 라이브러리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X치한 매우 친수성, 매우 소수성을 다 배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매우 친수성, 매우 소수성 같은 경우에는 셀
세포 투과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생체 유물도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다 아웃시키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로틴 프로틴 네트워킹인데요. 저희가 어떤 천연물을 구강으로 복용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간의 네트워킹을 표현한 방식인데요. 사이클, 서클 사이즈가 클수록 서로 간섭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봤을 때는 이제 AKT1이 가장 이제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천연물을 구강으로 복용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코어 타겟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양리학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버블 차트인데요. 이게 제가 연구했을 때, 제가 연구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예, 인포메이션이고요. 왜냐하면 진 리치 팩터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천연물을 구강으로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진 네트워킹이 작동을 했을 때 좌측, 우측이 만약에 X축이라면 X축이 좌로 갔을 때와 우로 갔을 때가 있는데 가장 좌로 갔을 때가 라스 시그널링 패스웨이고요. 가장 우로 갔을 때가 프롤락틴 시그널링 패스웨이인데요. 좌로 갔을 때는 이니비션 된다고 보면 되고요. 우로 갔을 때는 리치, 그러니까 진 레이쇼가 그만큼 많이 작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된다. 이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에서 커먼한 컨셉이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인액티베이션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키 컴파운드와 키 타겟을 여기서부터 이제 찾는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천연물을 복용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30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15개다 이렇게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근데 그 일어나는 반응을 조절하는 타겟은 뭐 3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천연물에서 디텍션 된 컴파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컴파운드 간의 서로 간의 릴레이션십을 확인하는 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천연물을 복용을 했을 때 인액티베이션 되는 게 뭐냐 그리고 이니비션 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찾아낸 아까 보신 것처럼 릴레이션십만 가지고 이게 액티베이션 되냐 인액티베이션 되냐 는 확인할 수 없고 버블 차트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컴파운드가 키인지 어떤 컴파운드가 키 컴파운드인지 키 타겟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험적인 기법을 파이피팅을 한다거나 혹은 인비보 인비트로 해서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몰리큘러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빨리 중요한 컴파운드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기간 동안에 세팅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천연물 익스트랙션을 메탄올 혹은 에탄올 익스트랙션을 해서 지시면서 분석을 합니다.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바이오인포매틱스 툴인데요. 거기서 이제 드롭과 가장 유사한 컴파운드를 다 소팅아웃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비만에 관계된 유전자,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가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를 다 실렉션을 해서 이 컴파운드와 어소시에이션, 즉 컴파운드와 연결성이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유전자들을 찾아서 결국은 이 질환 유전자와 이 컴파운드 간의 유전자, 컴파운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타겟을 찾아서 서로 오버래핑을 시킵니다. 그 오버래핑 된 건 즉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인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인 거죠. 여기에 추출 원래 타겟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를 가지고 프로틴 프로틴 네트워킹을 하고 버블 차트를 한 후 그리고 시그널링 패스웨이와 타겟과 컴파운드 간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도킹 테스트 그리고 13스텝 13과 14는 옵션입니다. 연구자들 분께서 좀 더 이제 뭐 논문을 투고했을 때 리뷰어들이나 에디터들이 요구했을 때 이제 뭐 HPLC로 그 키 컴파운드가 얼마나 함량이 함유되어 있는지
요구할 경우에는 HPLC로 확인해서 이제 데이터로 제시하면 되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싱은 스텝 12에서 모든 스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스텝 12에서 발굴할 수 있는 거는 키 시그널링 패스웨이와 키 타겟 그리고 키 컴파운드 그 어떤 천연물 익스트랙션으로부터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의 포지션이 어디냐 지금 상황에서 이거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탕이나 한약재의 복합 성분들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야경식물학회는 이제 뭐 이런 한의학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탕 이런 것보다는 로우머트리얼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화장품이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양리학적인 가치를 증명하기자 하고자 이제 이런 학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필드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트워크 파마콜로지가 앞으로 AI나 머신러닝이 도입이 되면 이 네트워크 파마콜로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 중통적인 실험 기법 위에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AI 머신러닝. AI 머신러닝은 순순히 연구자의 브레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이나 알고리즘 짜신 분들에 의해 기계 학습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나온 거기 때문에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AI는 머신러닝은 그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종통적인 실험 대입적인 데이터 위에 그리고 AI 머신러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갖춰놓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자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어떤 질환에 이 천연물을 연결시킬 것인가를 처음부터 가설을 세우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반 그 초고도화된 AI와 머신러닝의 단점을 이 네트워크 파마콜로지가 보완을 하고 또 더불어 종통적인 실험 기반 위에서 그것을 이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는 앞으로 야경 식물이나 혹은 우리나라 이제 천연 식물에 할 스크린한 기법으로서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가장 좋은 건 이제 내추럴 프로덕트죠. 이제 천연물, 야경 식물에 적용할 수가 있고 드러기 포포징에도 쓸 수 있고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자인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 이제 야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경 식물이 약 2,500여 종이라고 하는데 2,500여 종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온 이제 뭐 기능 또 양리 효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혹은 고전에서 내려온 약이 정말 뭐 북리보감이라든지 정말로 그는 양리 효과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떤 메커니즘, 어떤 컴파운드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를 활용을 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군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올해 3월 3일에 이제 퍼블리시한 RSA Advance라는 저널에 업데이트된 논문인데요. 이건 이제 비만에 관련된 캐나프 잎을 이용해서 비만에 관련된 연구를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한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아까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다른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보다는 조금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 시그널의 PPA 시그널의 패스웨이가 비만의 가장 유력한 시그널의 패스웨이다. 캐나프 잎을 추출물을 복용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시그널의 패스웨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제가 보킹 테스트를 겸해서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MS로 분석을 했고요. 똑같고 드롭 라이크 컴파운드, 드롭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컴파운드들만 다 실렉션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리핀스키 롤 다 아시다시피 리핀스키 롤에 이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걸로 이제 우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GCMS로 찍었기 때문에 리포필릭합니다. 그래서 분자량도 500 이하로 제가 스트릿하게 정했고요. 그 약물로 개발하기에는 이제 500 이하가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제 컴파운드 약 30개가 정확하게 30개가 이제 디텍션이 되었는데요. GCMS에서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리핀스키 룰에는 억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서 C하고 STP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무슨 데이터베이스냐. 어떤 컴파운드를 디텍션 했을 때, 만약에 A 컴파운드가 어떤 타겟과 이제 바인딩을 할 수 있느냐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C하고 STP, 왜 두 개를 썼냐.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 두 개에서 오버래핑 되는 거. 즉, 이제, 그 에러를 방지하게, 에러를 낮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버래핑을 시켜서, 오버래핑 된 거를 비만 유전자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 중에서 64개라는 이제 그 타겟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을 해서 네트워킹을 해본 결과 이제 AKT1이 이제 중앙에 위치한 AKT1이 디그리 오브 밸류가요 24개로 가장 높은 간섭을 많이 한다. 즉 이제 뭐 사회 우리 친구들 간에 가장 인맥이 좋다. 할 수 있는 타겟인데 그래서 그러므로 이 유전자가 코어 타겟이 될 수 있겠구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틴 네트워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제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시그널링 패스웨이와 타겟과 그리고 컴파운드 간의 릴레이션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버블 차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좌측에 간 건 지금 라스 시그널링 패스웨이고 가장 우측에 간 거는 PPA 시그널링 패스웨이인데요. 별 표시를 크게 한 게 있고 별 표시가 작은 게 있는데 보시면 라스 시그널링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AKT1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스 시그널링 패스웨이 관여하고 있는 AKT1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AKT1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 타겟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그널링 패스웨이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도킹을 시도를 해봤더니 이제 커먼한 컴파운드가 걸렸어요. 바이타이밍 1라는 AKT1에 일반적으로 이제 -6.0 정도가 되어야만 이제 안정하게 바인딩을 할 수 있는데 -5.5라는 불안정한 언스테이블하게 바인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유효하지 않다 이제 해도 뭐 어느 누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5.5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 라스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키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아닐 수 있겠구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뒤로 돌아가자면 PPAR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가장 우측에 가 있음. 우측에 가 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베이션 된다. 아까 어떤 김순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PAR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오비스티의 당뇨 와, 뭐, 피부의 질환에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PPL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가장 유용하게 이제 당뇨에, 액티베이션 될 경우에 당뇨를 예방한다. 뭐 이제 알려져 있는 거, 드러그로서도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좀 팬시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뭘 PPL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관련된 타겟이 6개인데요. 6개 모두 알파 아마이딘이라는 성분이 모두 가장 높은 도킹 스코어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정하게 바인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알파 아마이딘이 이 6개 컴파운드에서 모두 다 안정하게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PPAR 시그널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데 아주 크리티컬한 컴파운드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알파 아마이린이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파시티브 컨트롤이죠. 기존에 나와 이제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들 간의 도킹 스코어를 비교한 결과 뭐 GW3965라는 이제 드럭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알파 아마이린보다도 훨씬 더 안정하게 바인딩을 한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 이제 PPARA에 바인딩을 하고 있는 약으로 쓰이고 있는 5개의 드럭 같은 경우에는
알파 알바이딘이 오히려 더 안정하게 바인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PPARB는 PPARD와 이제 뭐 같이 이제 쓰이는 용어인데요. PPARB에는 거의 같다. 카다린이라는 도로과 알파 알마이딘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하는 게 서로 같다. 그리고 PPARG 감마, PPARG 같은 경우에는 알파 알마이딘이 훨씬 더 마이너스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이제 안정하게 바인딩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파 알마이딘 위치가 이제 GCMS를 찍었을 때 여기에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알파 알마이딘 스탠다드 픽으로 했을 때 0.5% 정도 이제 내가 확인을 했는데요. 함량이 입해. 그리고 이건 HPLC로 확인을 한 커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키 디스크립션은 알파 알마이딘이 PPADR 시그널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그 액티베이션 시키는 6개의 타겟을 모두 안정하게 바인딩 함으로써 PPADR 시그널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비만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의 이 세 가지 뭐 소위 뭐 삼총사를 이제 이걸 알아야만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를 통해서 키 시그널링 패스웨이 그리고 키 타겟 그리고 키 컴파운드 이거 키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하나가 되면 제일 좋고요. 뭐 두 가지 듀얼로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지만 뭐 하나가 나오면 이제 그림이나 이제 스토리 얘기가 아주 팬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컴파운드가 이제 PPAR 시그널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이 설명하기 아주 이제 용이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RSC 어드밴스에 나와 퍼블리시된 주요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박사 한 2년 동안에 네트워크 파마콜로지가 정말 가치가 있는데 학문적으로 제가 2년 동안 논문을 발표한 억셉된 논문인데요. 11편 정도 억셉이 됐고요. 그래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간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좀 이게 과연 학문적으로 어떻게 보일까 해서 스코어스 레벨에 냈는데 이건 여담이긴 하다만 합니다만은 리뷰 없이 에디터가 바로 억셉을 해준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가치가 있겠구나 해서 계속 논문을 했는데 이제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성이 좋다. 그런데 대사증후군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고 리뷰 논문에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거는 당뇨도 했고요. 그리고 비만, 그리고 또 사이언틱 리포츠의 COVID-19, 그리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동맥경화, 그리고 통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캔서, 이제 암에 관련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해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가 저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서로 공유를 해서 이제 약용식물을 이제 새로운 저보다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논문과 좋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으셨습니다. 네트워크 양리학 대사 증후군 다 어려운 키워드로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리사항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한 개 드리기 바랍니다. 네, 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약용작물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추출물에 대한 개념과 아이솔레이트된 컴파운드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공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활용 이런 것 중에서는 늘 언제나 순수물질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효과를 봐야 된다는 순수물질 불량 상태에서 효과를 봐야 된다는 한계들이 늘 느껴졌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트워크 양양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원 컴파운드가 여러 개 타겟이 되거나 독합물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그걸 가지고 한 개의 디지를 갖다가 타겟팅 할 수 있는 좋은 아주 접근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다른 실제적인 데이터들과 같이 이거를 연결하면 굉장히 빠른 스크린과 빠른 그 사업적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근데 이제 하나 여쭤볼 거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컴파운드들이 한 개의 디지지에 관여를 한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결국 이 여러 개의 약물이 뭐 여러 개의 약물을 다양한 방법의 디프리케이션을 가지고 해당되는 단백질체를 분석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최적합방이라고 하는 걸 찾을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특이한 물질들은 그냥 약용작물에 들어있는 순수 그대로 들어있는 물질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실험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식품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대사가 돼서 변경이 되어 있었죠. 네네. 예를 들어 저희 뭐 홍삼 같은 거 저기 몸에 투여를 해가지고 홍삼을 갖던 특정한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경되어져서 네. 몸에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제 간에서 보통 이제 메타볼라이트가 일어나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을 거치면서 이제 그 메타볼라이트 성분들을 이제 메타볼라이트 분석을 따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페런트한 컴파운드는 이제 천연물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뭐 어떤 다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표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만약에 이 컴파운드가 어떤 A라는 컴파운드 만약에 알파 아마일린이 그 어떤 A라는 식물에서 나오지 않았다. 작년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알파 아마일린이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에서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건 유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알파 아마일린을 가지고 합성을 한다든지 혹은 지금 알드리치에서 판매가 되는 게 또 연구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실험을 해보고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합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성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메타볼라이즈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그건 좀 더 연구를 임상원에 가서 이제 가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투여된 상태에서 네. 임상적인 동물 실험에서 투여된 상태에서 뭐 혈액이나 특정한 장기의 부분에 각종의 암호의 방사선이 있을 테니 네. 거기 안에 있는 혈액이나 장기의 부분을 채취를 해서 네.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흥분한 사람일까요?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뭐냐면 여기 이제 네트워크 양리학이라고 해서 지금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밝혀놓은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그런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인터넷상이라든지 아니면 NIH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시스템을 빌려서 활용하시나요? 이걸 그림을 그리고 이제 도식화하는 거는 R로 합니다. R. 그럼 직접 만들어서 쓰는? 네네. 그 이제 로우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갖고 오는데 네. 이걸 시각화하는 거는 네. 제가 합니다. 직접?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걸 같이 연구를 한다면 훨씬 더
네네 맞습니다. 실현 효과가 있을까요? 네. 혹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네. 한국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연구를 하지 않고 이제 하신다는 분은 이제 알고리즘 이걸 구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하는 거지 저희 같은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 짜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걸 적용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아직 알아내는 게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한다면 정말 저 우리가 한국에 있는 약용식물도 진짜 의미 있는 컴파운드 그리고 그걸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그 네트워크 그 보안 어떤 인포메이션 네. 어디서 얻어서 사용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퍼블릭한 데이터베이스 뭐 예를 들어 뭐 스트링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이게 스위스에서 스위스 바이오 인포메이티스 인스튜트라는 데서 만든 데이터가 있고요. 그걸 이제 공신력 있는 그러니까 너 이걸 왜 썼느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논문이나 어디든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스트링이라든지 스위스 ADME 이런 걸 활용을 한다면 이제 이런 결과를 모든 분들이 좀 더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저 온라인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고개로서 네, 감사합니다.